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 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 17라운드 프리뷰 혁혜는 강원대 대구의 무승부 경기를 예측하면서 좀 놀랐는데 두 경기밖에 맞지 못했습니다. 네. 정현 아나운서도 울산과 전북의 승리만 예측에 성공하면서 두 경기 좀 저희들의 예측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파이팅하고요. 진근철님께서 정현 누나 혁혜 형 두 분 케미는 항상 질발하네요. K리그와 두 분 동시에 응원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뿌듯합니다. 네. K리그도 응원하고 저희도 응원해 주실 때. 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혁혜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내내 누나만 본다고 잘 몰랐었는데 혁혜 형 딕션 진짜 좋다 라면서 혁혜를 응원하는 구독자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혁혜. 정말 미묘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댓글의 한 1% 정도가 혁혜의 지분입니다. 소중하네. 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은 댓글 고정란을 통해서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 준비돼 있습니다. 네, 5분 프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주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8라운드 상주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8승 4무 5패 3위의 상주, 17라운드 전북을 상대로 팽팽한 경기를 이끌고 갔지만 경기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2연패 중입니다. 2승 5무 10패 12위 인천. 지난 라운드 프리뷰 때 혁혜가 인천이 연승의 힘이 조금 부족할 거라 이야기했었는데 혁혜 예측을 비웃듯 수원을 제압하면서 연승에 성공한 인천입니다. 통산 전적 상주가 8번 승리, 무승부 7번, 인천 11번 승리하면서 인천의 우위. 최근 10경기 정정은 팽팽합니다. 상주가 4번 승리, 무승부 2번, 인천이 4번 승리, 총 25골이 터졌고요. 상주 홍병기 상대 전적은 상주가 5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이 4번 승리, 상주의 우위.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박빙입니다. 2승 2패, 양팀 각 6골씩 기록하면서 총 12골이 나왔고요.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1대1 무승부를 일으켰습니다. 양팀 순위의 격차는 3위 대 10위, 좀 격차는 크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3위 상주 2연패, 12위 인천은 2연승 중입니다. 인천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혁혜의 픽, 인천은 연승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천의 승리. 지난 라운드 쉬어타임을 보여준 송시우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는 양팀 다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무승부인데요. 양팀 수비의 핵 오반석 선수 권경원 선수를 뽑겠습니다. 이어서 수원과 부산의 경기죠. 네, 수원 대 부산의 맞대결 펼쳐집니다. 네, 3승 5무 9패 11위의 수원. 지난 라운드 인천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패배하며 좋지 않은 분위기. 최근 4경기 1무 3패의 부진한 성적. 네, 4승 7무 6패 7위의 부산.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가 신이 났습니다. 통산 전적 수원이 41번 승리, 무승부 22번, 부산이 17번 승리하면서 수원이 압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수원이 5번 승리, 무승부 4번, 부산이 1번 승리하면서 수원이 압도. 수원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25번 승리, 무승부 8번, 부산이 6번 승리하면서 수원이 압도. 올 시즌 상대 전적은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경기력을 홈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산이 프라이머리에 큰 힘을 받고 좋은 흐름을 타고 연승을 할 수 있을지. 혁혜의 픽은 저는 데이터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원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토마토를 좋아하는 선행 염기은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결혼식 이후에도 훈련에 참여하면서 열정을 보여준 새신랑 이정엽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브라이머리 안녕. 네, 그다음 울산대 서울의 맞대결 정현스턴입니다. 네, 골무원 시험 합격은 주니어의 멀티골로 성남을 꺾고 승점 석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광주와 승점 1점을 나눠가지면서 아쉽게 4연승에 실패한 서울인데요. 통산전적 울산이 51번 승리, 54번. 모르겠어요. 서울이 51번 승리.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서울이 1번 승리했습니다. 27골 기록했고요. 그리고 울산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35번 승리, 무승부 16번, 서울이 24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3번 승리, 서울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있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2대0으로 승리했고요. 1위 탈환 이후 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울산.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서울입니다. 혹시나 기성용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청용 대 기성용 선수의 맞대결이 있겠죠? 저는 무승부, 혁혜의 바람대로 이청용 선수 대 기성용 선수가 피치 위에 나란히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혁혜의 픽은 울산의 승리에 친전팀을 상대로 멋지게 날아오를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전북 대 강원의 맞대결. 네, 전북 12승 2무 2패 2위. 지난 라운드 구스타보 선수 경기 막판 역전 헤딩골로 승리를 거뒀고요. 김진 선수 기가 막힌 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4승 6무 7패 8위. 지난 라운드 대구와의 무승부를 기록. 이게 6경기 FA컵 포함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강원입니다. 통산 전적 전북이 17번 승리, 무승부 2번, 강원이 4번 승리, 전북의 우위. 최근 10경기
홈경기 전적은 전북의 7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이 2번 전북의 5위 전북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의 8번 승리 무승부 없고 강원이 3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전북의 2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이 1번 승리 올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5연수 중인 전북 이번 시즌 강원에게 승리가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 같고요. 승리의 맛을 본 지 오래된 강원 올 시즌 좋은 기억이 있는 전북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쳐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라운드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은 전북 대 강원의 맞대결 협회픽은 전북의 승리 지난 경기 결승골을 기록한 구스타브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네, 저는 무승부 픽 강원의 든든한 수비 임채민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포항대 성남 정현 스턴입니다. 지난 라운드 부산에게 패배하면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포항이고요.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성남입니다. 통산 전적 포항이 58번 승리 무승부 33번 성남이 33번 포항의 우세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포항이 7번 승리 무승부 1번 성남이 2번 승리 포항의 우세입니다. 포항 홈경기 상대 전적 포항이 35번 승리 무승부 15번 성남이 13번 승리하면서 포항의 우세고요. 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2번 승리 성남이 1번 승리 포항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대 전적도 포항이 4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무조건 승점 석점을 노리는 포항과 지난 맞대결 4대0 패배를 갚아야 하는 성남입니다. 저는 포항의 승리 유지 캐리거 인터뷰한 1588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협회 픽도 포항의 승리 포항의 중원에 힘을 실어줄 최영재 이승호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대구대 광주의 경기. 네, 대구대 광주의 맞대결을 펼치지만 7승 5무 5패 4위 대구 지난 라운드 강원의 맞대결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3경기 연속 승리도 없고 3경기 동안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FC과 무승부를 기록한 4경기 다 패배가 없습니다. 통산전 대구가 5번 승리 무승부 5번 광주 5번 승리 5-5고요. 지난 10경기 전 대구가 5번 승리 무승부 2번 광주 3번 승리했습니다. 대구 홈경기 상대전 대구가 3번 승리 무승 3번 광주가 1번 대구 요새 지난 상대전 엄격 올 시즌 상대전 4대2로 승리했습니다. 3경기 연속 승리와 득점이 없는 대구가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